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이 어쨌든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이고, 이번 올해는 작년까지는 좀 광범위한 주제로 해커톤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각자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를 고민하시고 그거를 이제 최종 해커톤 프로젝트에 좀잘 녹여주시는 게 아마 이번 그 해커톤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가장 주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라인인데 저희가 사실 해커톤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이좀 안정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생각인데 올해만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첫 만남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워크숍이나 해커톤 행사 자체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배포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팀별 소개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니까 그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마스크 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소개시켜드렸고 오늘 일정이 일단 원래 13시부터 시작하는 일정인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뭔가 주차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요 앞에도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30분 동안 제가 오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해커톤이나 워크숍 행사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팀장 분들께서 오셨을 것 같은데 팀장 분들께 이제 물품을 배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배포해 드리면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 그 뭔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쓰임을 사용법 같은 걸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시 반부터 2시까지 일단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들고 나오신 그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약간 아이디에이션한 결과 뭔가 들고 오신 건데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그 해커톤에서 제공하는 기술들로 그 구현이 가능한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뭔가 워크숍을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그 상상력이 풍부하셔서 실현 가능성이 좀 힘들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러면은 아마 좀 주제를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17팀이니까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요 앞에 나오셔서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 제가 그분한테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때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시부터는 그 강석현 프로님께서 역시 타이젠 팀에서 나오셨고요. 그 타이젠 개발 환경 설정하는 거를 설명해 주실 텐데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C 베이스로 강의를 해서 C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올해는 C 베이스 말고 C샵 베이스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샵으로 코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을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설명 드리는 게한 1시간 좀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시연을 여기서 할 거거든요. 실제 뭐이 개발 환경, 이 노트북을 저희가 다 포맷을 해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새 노트북인데 여기다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거는 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 유튜브에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팀장님들은 여기서 따라하실 수 있고 팀원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 댁에서 이제 환경을 구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5시쯤에는 이제 Q&A를 하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일단은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수업을, 그러니까 이 워크숍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좀 낮은 미션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최종적으로는 그 미션을 자기 팀의 GitHub에다가 올려놓는 게 미션인데, GitHub에 대해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GitHub 일단은 계정 생성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이 참가하신 팀들은 반드시 꼭 GitHub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팀용 그 리파지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계정이 없는 분들만 일단 잠깐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이 이미 있고 GitHub를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 GitHub에 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리파지토리를 만드세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GitHub 나는 써본 적이 없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만 잠깐 요거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GitHub 주소는 github.com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워크숍 기간 중에 그리고 해커톤 행사까지 뭔가 결과물들이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모든 결과물을 다 여기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GitHub 주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GitHub의 리파지토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GitHub에 가입부터 하겠습니다. github.com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런 화면. 제가 아침에 캡처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은 이미 이제 계정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냥 리파지토리 만드시면 되고요. 계정 없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사용하실 계정 이름 적어 넣으시고요. 이메일, 꼭 유효한 이메일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이제 이 이메일에 메일이 가는데, 이메일 주소에 메일이 가는데, 그 메일 주소에서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유효한 메일 꼭 적어주시고, 사용하실 패스워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인업, 그러니까 가입을 하시면, 요거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노트북 혹은 뭐 스마트폰으로 GitHub에 일단 이렇게 가입, 하세요. 10초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잠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되게 하울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울린다고 해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일단 화면만 보고 소리는 잠깐 끄고 화면만 보고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화면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무료 가입 플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로봇인지 아닌지 체킹하는 걸 거예요. 적당히 체킹하시고 이제 무료 계정, 무료 사용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요거까지 따라해 보세요. GitHub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없으신 한두 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있으신 분들은 빨리 리파지토리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뭐 관심사 적고요. 저는 타이젠 CC샵 적었는데 이거 뭐 알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플릿 셋업을 하시면 자기 리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계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요거까지는 따라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등록한 이메일로 가셔서 이제 GitHub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요 화면이 보이면 Please verify your email address. 요 화면이 보이면 이제 본인 메일로 가셔서 아마 GitHub 메일이 있을 텐데 요렇게 있을 텐데 제가 제 계정을 이렇게 좀 지웠고요. 요 메일을 여셔서 요 밑에 verify 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최종적으로 자기 계정이 등록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1단계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저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저장소 만드는 건 여기 리파지토리 생성 요런 화면 요 베리피케이션 요 버튼을 누르면 아마 요런 화면으로 갈 텐데 여기서 이제 Create a Repository 요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화면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이 화면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적당히 어딘가에서 버튼을 잘 찾으셔가지고 본인 팀의 리파지토리를 하나 꼭 생성해 주세요. 그럼 그 리파지토리를 이따가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계정부터 만드신 분들은 계정 만들고 리파지토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요거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리파지토리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샘플이라고 적었고요. 여기에는 각자 알아서 편한 이름으로 좋아 원하시는 이름으로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꼭 퍼블릭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파지토리에 접근을 해서 그 내용을 계속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 해커톤 날에도 그렇지만 워크숍 하는 진행하는 중간에도 가끔 뭔가 미션이 부여가 되면 그 결과물을 제출하셨는지 혹은 잘 하셨는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퍼블릭으로 하면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꼭 프라이빗으로 하면 저희가 볼 수 없으니까 꼭 퍼블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크리에이트 리파지토리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저장소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혹시 이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가급적이면 천천히 할게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만약에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요 주소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 보이시죠? 주소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다 저 주소에 접속하시면 발표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그냥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여기 접속하시면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게시물 제일 최근 게시물에 아마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거고요. 네. 앞으로도 뭔가 공지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저기에 제가 정리를 계속 해놓을 예정이거든요. 꼭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구두로든 혹은 뭐 이렇게 워크숍이든 뭐 회의실이든 어디선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 드리는 내용을 계속 저 블로그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션이 뭐냐면요. 그냥 목표만 얘기해 드릴게요. 목표가 이런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 GitHub에 올리시면 돼요. 이런 이미지.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해 드린 적 없고요. 이따가 이제 강석현님 이 다음 세션에 강석현님께서 어떻게 이 화면 이런 스타일의 화면을 출력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환경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로 월드 찍는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신 우리가 제공하는 샘플은 Welcome to Xamarin Forms라는 문구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Welcome to 팀명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럼 뭔가 어딘가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GitHub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이걸 하는 목적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오늘 혹은 뭐 내일 적어도 내일까지 환경 설정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미션을 만들었고 이 미션은 뭔가 새로운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막 넣을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저희가 드리는 코드의 스트링 값만 요 자기 팀명으로 바꾸셔서 바로 출력하시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사진 스마트폰 카메라 이용하셔서 그냥 촬영하신 다음에 그거 GitHub에 올리시면 돼요. 요거에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거를 그거는 다음 세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해커톤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제목은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뭔가 비접촉하는 뭔가 솔루션이면 뭔가 재밌는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미 여러 참가 팀에서 보내주신 시나리오를 읽어보긴 했는데 그 중에 딱 여기에 맞는 시나리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여기다 써놨는데 이제 이런 대회나 뭐 다른 어떤 행사에서
제출한 아이템을 쓰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면 중복해서 상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다른 대회에서 그러니까 입상한 적이 있는 다른 대회에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입상하지 못했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뭔가 입상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이템은 재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톤은 9월 5일, 6일 양일간 있고요. 아마 토요일 날 10시부터 할 텐데 이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시진 않으셔도 되고 대신 이제 댁에서 팀장님들도 오실 필요 없고 댁에서 10시에 이 저희 웹엑스 이런 거 열어둘 텐데 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만 하시면 돼요. 근데 꼭 접속하셔야 돼요. 네, 일단 10시에 왜냐하면 해커톤과 관련된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릴 예정이라서 저 때는 꼭 접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톤인데 이 해커톤에 사용한 하드웨어는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오늘 나눠 드릴 라즈베리 파이 4 하드웨어를 쓰셨으면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4 쓰셨으면 합니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쓰셔야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4를 쓰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타이젠 OS를 올렸어요.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타이젠 플랫폼 OS 위에서 동작하는 앱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앱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서 주요한 솔루션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요. 팀원은 그룹도 있고 여기에 개인 자격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는 내부 심사에 통과하셨다는 거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과하신 분들만 온 거고 개인 자격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통과한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계속 원하시면 개인 자격으로 끝까지 레이스를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뭔가 팀을 조합해서 그룹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개인 자격 혹은 다른 그룹에 같이 얘기를 해서 함께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레이스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 해커톤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팀이 구성되면 좀 우수한 성적, 우수한 결과물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건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드웨어에 좀 경험도 있으신 분 하나, 소프트웨어에 경험 있으신 분 하나 해가지고 함께 팀을 구성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단뭐 디자이너나 기획자로만 이루어진 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위주의 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1인 개발자인데 하드웨어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도 있는 풀스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혼자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 나눠드릴 것도 그렇고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도 그렇고 이런 소재들 6가지의 소재들을 가급적이면 이용해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솔루션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도 필요한 팀에게는 다 드리지 못하고 5대인가밖에 없어서요. 그냥 댁에 있는 모니터 꼽아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디스플레이에 UI를 가진 앱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UI 앱이 필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도 드릴 건데 음성 제어하는 시나리오를 하실 분들은 그 마이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도 드려요. 그러면 카메라 갖고 이미지 분석하실 분들은 요 카메라 쓰시면 되고. 그리고 통신 모듈도 있는데 캐데먼 같은 통신 모듈을 연결해서 뭔가 LG U+랑 제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G U+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에 데이터를 보내겠다 하시면 요런 걸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누비슨 클라우드랑 K 시스템에서 만드는 클라우드와도 연동되게끔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예 외부 클라우드 업체 혹은 AWS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클라우드 연동할 수 있게끔 뭐 워크숍이나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소재를 일단은 주로 워크숍 혹은 나눠드릴 제품에 다 녹여놨는데 근데 이거 외에도 언택트 주제에 맞는 다른 소재, 다른 어떤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셔서 솔루션에 반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거 꼭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쓸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팀당 30만 원의 개발 지원금이 지원이 될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눠드린 하드웨어에서 그냥 쓰실 거면 뭔가 개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외에 저희가 나눠드리는 거 외에 다른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한 경우 센서라든지 뭐 릴레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그걸 사시고 오늘 날짜부터 돼요. 이전 날짜는 안 되고요. 오늘 날짜부터 이제 한 달간 그 사이에 뭔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30만 원 내에서 구매를 하셔서 그거를 이제 뭐 영수증이랑 필요한 이런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사후에 나중에 통장으로 현금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그 홈페이지에 따로 또 저희가 이미 해커톤 관련된 홈페이지 이 부분은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맥시멈 30만 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만 원 갖고 여기 카메라가 있긴 한데 나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카메라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라즈베리 파이 두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럼 라즈베리 파이 또 하나 사도 돼요. 그래서 여기 중복돼도 상관없고 아예 새로운 걸 사도 되고 대신 이제 솔루션에 녹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해커톤 기술 워크숍이 매 주마다 있을 거고요. 토요일 계속 있고요. 8월 15일은 그 공휴일 또 다른 의미의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안 하고요. 16일 그 주는 이제 하루만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그 기술 워크숍은 팀 내에 반드시 한 명 이상 팀장이실 필요는 없고 팀 내 한 명 이상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또 미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미션으로 뭔가 불이익을 드리진 않으려고 하는데 GitHub의 미션의 결과물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 참여율을 보고 만약에 한 팀이 너무 독보적으로 열심히 참석했으면 아무래도 심사할 때 가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걸 가점을 줄지 감점을 줄지는 해커톤 당일날 첫째 날 오전에 정확히 가이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가점을 하겠습니다. 감점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팀 내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뭔가 거기에 미션이 있을 텐데 그 미션을 수행해서 GitHub에 그 미션 결과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각자 이제 집에서 듣는 거고요. 오프라인이 오프라인으로 기술 워크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해 주시는 이 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워크숍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워크숍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이 정해진 거 없고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표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전문가분들을 빨리 섭외해서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기가 이제 지캠프가 원래 그 기업체를 상대로 이런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분들 되게 많고요. 실제로 여기에 10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여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입주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심사 과정 거쳐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고 1년에 막 몇 팀 겨우 뽑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기회니 이걸 꼭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사실 잘 모르셔도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도와주시거든요. 회로도 필요하면 그려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해커톤 일정인데 이건 그냥 나중에 제 사이트 그 방금 올려드린 그 사이트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상하시라고 아침에 온라인에 이제 입장을 해서 이제 해커톤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들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해커톤을 시작하시고 그럼 이제 해커톤 할 때 뭔가 어려움을 겪으시면 저희가 멘토링 그 시간 동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쭉 밤새 집에서 혹은 각자가 할 수도 있고 뭐 한 집에 모여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진행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둘째 날 소스 코드를 꼭 제출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GitHub에 그러면 11시까지 소스 코드 제출하시면 저희가 소스를 볼 거예요. 4명이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17팀의 소스를 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점수가 이제 매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연 동영상 같은 걸 데모를 보여주셔야 되고 시연 동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결국 상영을 해주시겠죠. 회의 시스템으로.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또 잘 동작하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평가는 이제 심사위원 네 분이랑 동료 서로 이제 평가하는 거랑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1, 2, 3등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위에 다 설명해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저희가 심사위원이 60점이고 동료 평가가 40점인데 심사위원은 그냥 기획력이랑 실제로 기획력은 이제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냐에 따라서 그 점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성도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솔루션의 아이디어만 보고 그 얼마나 독창적이냐 그런 걸로 그냥 10점이 결정되는 거고 구현도는 그냥 소스를 보면 이거는 구현도는 실제 데모 시나리오를 보겠죠 아마. 그래서 위에 촬영한 시연 영상을 보고 얼만큼 구현이 완성됐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소스나 플랫폼 활용 같은 건 소스를 저희가 보고 얼만큼 그 소스의 품질이 좋고 플랫폼을 잘 활용했는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 60점이고 동료 평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팀원, 팀장들이 뭔가 그 온라인으로 열린 투표 시스템에서 각자 한두 표씩 갖고 서로 원하는 이 팀은 잘했다 그런 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우수상한테는 올해는 300만 원, 작년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과 이런 특전이 있고요. 우수상도 두 팀이고 100만 원씩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장려상은 50만 원 역시 두 팀이고 그래서 오늘 17팀인데 다섯 팀 정도가 뭔가 우수한 성적으로 네. 뭔가 받고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소스를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좀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이랑 좀 앞으로도 계속 뭔가 사업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가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좀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라고 지금 6명 있어요, 국내에. 그래서 그좀 소스가 괜찮으신 분들은 저희가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로 임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2명이고요. 작년에 두 명이 선발됐고요. 올해도 두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타이젠 스페셜리스트 심사를 따로 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워크숍. 지금까지 이제 해커톤 설명드렸어요. 해커톤이 이제 대강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앞으로 진행될 9차례 온라인 워크숍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경 설정하는 게 제일 주요한 주제가 될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UI 앱, 만약에 여러분들의 솔루션에 뭔가 모니터, 뭐 LCD, 액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화면에 무언가 노출하기 위한 UI, 유저 인터랙션을 위한 앱을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앱을 개발하시려면 여러분 솔루션에 그걸 녹이고 싶다 하면은 내일 수업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김명호 메이커님께서 그러니까 외부 강의에 되게 유능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미 강의 안을 10강 정도를 만들어 두셨고요. 그거를 내일 오픈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부터 틈틈이 그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내일 오후 1시쯤에 그 웹엑스 열리면서 거기에 동영상 링크 이런 게 공유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UI,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그래서 타이젠 앱은 어떻게 개발하는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UI로 화면을 그렸으면 그 밑에 비즈니스 로직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뭔데? 그럼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앱 개발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UI 앱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이제 음성 제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에 꼽아서 그 마이크로 뭔가 발화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전등 켜줘, 전등 꺼줘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텍스트로 바뀌고 그 텍스트로 바뀐 걸 토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풀 시나리오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솔루션이 음성 제어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다음 주 일요일은 꼭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음성 제어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지 분석 뭐 이런 것만 할 거다. 그러면은 출석만 하시고 이 수업은 열심히 안 들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 골라서 들으세요. 그리고 일요일
에는 8월 16일, 그러니까 광복절이 이제 토요일인데 그때는 어쨌든 이제 쉬고요. 8월 16일 광복절 다음 날 일요일에는 이제 C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 C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페리퍼럴, 그러니까 주변 센서나 혹은 뭐 주변에 뭐 LED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걸 쓰려면 저희가 올해 말에나 C# API가 나오고 올해는 아직 C API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해커톤 기준으로는 그 외부 장치 LED나 뭐 센서나 이런 데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면 C 기반의 API를 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C 개발 환경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페리퍼럴 외부 주변 장치 주변 센서로 쓴 센서를 쓸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22일부터 하나, 둘, 세 개, 요세 개를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약간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일단 토요일 날은 그래서 요 C 개발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센서나 릴레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센서나 이런 거 쓰시지 않고 나는 서비스만 쓸 거다. 혹은 음성 제어해서 뭔가 클라우드로 뭔가 보낼 거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출석은 해주시되 뭐 열심히 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역시 C 기반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이미지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이것도 C 기반이라서 이거는 C# API가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 강의 준비를 C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카메라를 쓸 거야. 그리고 내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재밌는 이미지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 8월 23일 일요일에 있는 요 스마트 서베일런스 카메라 요 강의를 들으시고 그럼 C 베이스로 강의는 할 거예요. 근데 요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C#에도 동일한 스타일의 API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자기 솔루션에 녹여내셔도 됩니다. 네, 그 원리나 이런 건 이날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는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C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은 뭐냐면 그러니까 토요일 8월 29일 토요일은 뭐냐면 그래서 C랑 C#이랑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UI 앱을 C#으로 짠다고 말씀드렸어요.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C로 짜기는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코딩을 해야지 화면에 그리는 거를 좀더 생산성 높게 짤수 있으니 화면에 뭔가 노출되는 거는 C# 베이스로 짜고 그리고 커널이나 드라이버나 이런 데에 가까운 뭔가 C 베이스가 있어야 될것 같은 애들은 C로 짜세요. 그래서 앱을 두 개로 짜시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짤 경우에 그러면 두앱 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8월 29일 날 C랑 C# 앱 간에 각각의 앱이 여기서 앱은 단위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서로 어떻게 통신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단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이거는 각각 클라우드의 대표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워크숍 자체는 이제 해커톤 참가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부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꼭지씩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당 한 명은 꼭 출석해야 되는데 요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좀 추이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은 라즈베리 파이 4에 저희가 이미 설치해드린 그 이미지 환경을 쓰시면 되고요. 그 접속 방법은 그때그때 참가자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메일 참고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워크숍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워크숍 오늘이 워크숍 1일 차고 워크숍 9일 차까지 있고 각각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메일이 그 팀에 갈 테니 그 이메일 참고해서 접속해서 1시부터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를 한다고 막 말씀하셔가지고 이왕이면 1시부터 들으시고 한 명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커톤 워크숍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뭔진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멘토링을 하려고 해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이것과 관련된. 그래서 일단은 멘토링을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할게요. 첫 번째는 여기
여기 상주하고 계신 아까 전문가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타이젠 스페셜리스트 한분 계시거든요. 그 방진석 책임님 계신데, 방진석 책임님 손좀 드세요. 저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방진석 책임님이시고요. 저분이 여기 상주하시는 타이젠 스페셜리스트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시다가 특히 환경 설정이 잘안 되시면 저분이 많이 도와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 1회 타이젠 팀에서도 여기 와서 사전에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하는 강의를 저희는 미리 와서 녹화를 할 거거든요, 수요일마다. 근데 이제 그 수요일에 녹화할 때 혹시 뭔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때 오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멘토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촬영 일자는 뭐 일단 대부분 수요일이고 다음 주만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만약에 오실 거면 다음 주는 금요일에 오셔야 되는데 아무튼 네. 초반이라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후반에 갈수록 뭔가 자기 솔루션이 가다듬어지면서 실제로 개발을 하면 어려운 점들이 한두 꼭지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후반에 아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몇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업무 시간이 있어서 늦게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밖에 못 드리고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막 세 번째를 했는데 슬랙 채널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온라인, 오프라인 계신 분들 다 지금 요 슬랙 채널 여기 클릭하셔서 지금 가입해 주세요. 네. 지금 요 주소 누르셔서 지금 요 페이지를 혹시 보시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띄워 드릴게요. 여기 가셔서 요 페이지 여시고 좀 내리셔서 멘토링에 온라인 멘토링에 슬랙 채널 여기에 가입해 주세요. 이거 다 공개로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온라인 멘토링을 할 거예요. 여기에 질문을 그냥 막 올리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 가급적이면 저희는 수요일 날 취합해서 한 번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커톤 전까지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마다 질문에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 슬랙 채널을 직접 올려주시면 어떤 질문이든지 다른 팀들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서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거니까 그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질문인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도 무방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슬랙에 오픈된 공간에 그냥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일단 슬랙 채널 여기 초대장 이거 초대장이고요. 이거 누르시면 뭐 자기 계정 뭐 암호 이런 거 치라고 나올 텐데 그걸 다 치세요. 그러면 아마 그런 뭔가 가입 절차가 다 끝나면 요첫 번째 왼쪽에 첫 번째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타이젠 IoT 상단에 요거 누르시면 요런 메뉴가 나와요. 요 메뉴에서 우리 채널 이름은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이라는 채널 명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냥 보이시는 분들을 요거 눌렀을 때 그냥 여기에 채널에 뭐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그거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서 확장하신 다음에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누르시면 됩니다. 요 채널을 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채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다른 아예 완전 제네랄하게 열린 채널이랑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채널이 있는데 이번 한달 동안 여러분들과는 2020 하드웨어 해커톤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채널에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커톤 때도 그렇고 워크숍 기간 중에도 그렇고 요 채널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다 얻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받으시고 하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거 따로 운영하진 않을 거고요. 슬랙 채널 하나만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질문을 누가 올렸는데 자기가 아는 부분이면 답변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7팀인데 이렇게 요 채널까지 누르셨으면 아까 생성한 GitHub 주소 있잖아요. 그걸 자기 팀 이름이랑 GitHub 주소랑 해서 거기에 적어주세요. 글을 남겨주세요. 왜냐면 오늘 미션이 아까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꼭 오늘 중에 해주세요. 이왕이면 지금 해주시면 베스트고요.
그래서 일단 슬랙 채널부터 빨리 여기 가입하시고. 저 지금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동시 송출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이파이를 여기 직캠프로 잡고 계시면 외부로 나갈 때 소리가 끊겨서 나가요. 저희 거 이거 그 녹음을 다시 떠서 해서 드리겠지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컴퓨터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 저희 직캠프 연결하셨으면 다 끊어주시고요. 필요하시면 테더링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써주세요. 저희가 또 온라인 해커톤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슬랙 채널 가입하시는데 어려우신 분손 드세요. 이거는 저희가 2시 10분에 시작할게요. 그 사이에 나는 슬랙 채널이든 깃허브는 모르겠다, 못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드시면 여기 계신 그 강석현님이나 이은영님이나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2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이라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네, 제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일단 슬랙까지 그리고 깃허브에서 리파스토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깃허브 주소를 슬랙 채널에서 공유해 주셨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제부터 그 뒤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물품을 배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물품, 오늘 나눠 드릴 물품은 여기 적혀 있는 리스트에 있는 물품들이고요. 일단 그 팀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그 물품을 하나씩 가져가시고 여기 있는 대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으니까 제일 앞에 계신 분들부터 일단 먼저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서 서명을 먼저 하시고 이거 하나씩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17팀이니까 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물품들을 나눠 드렸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수령 다 하셨고요. 이제부터는 아마 거기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넣는다고 열심히 넣었는데 저기 방지석 스페셜리스트님께서 또 꼼꼼하셔가지고 아마 누락 없이 다 들어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중요한 부품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4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4는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거뭐다 없어도 이 빨간색 케이스에 들어있는 라즈베리 파이 4 컴퓨터라고 쓰여진 이 박스는 꼭 있으셔야 돼요. 안에 내용물이랑. 이거 확인하셨죠? 요 플라스틱 케이스 여셔가지고요. 위에 뚜껑 이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아래층에 요 빨간색 케이스에 라즈베리 파이 4 컴퓨터가 있습니다. 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일단 요거 있는 거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흰색 케이스를 몇개 가져가셨는데, 요 자그만한 요 케이스가 라즈베리 파이용 그 전원 케이블이에요. 전원 케이블 요거 다 잊지 않고 가져가셨죠? 아마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아마 요 박스는 다 챙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SD카드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라즈베리 파이 4를 구동하려면 SD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로 SD카드를 위에 뚜껑 여기다가 넣어드렸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SD카드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으신 분.
제가 오전에 다 챙겨봤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라서 요 마이크로 SD 카드 여기에 저희가 타이젠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거를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되고 네. 이 SD 카드를 포맷하시거나 그러면 다시 오셔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 있으신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시나리오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 일단 봉투에 넣어 드린 게 뭐냐면요. 요거요. 요게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이거든요. 이제 요것만 있으시면 댁에 있는 모니터랑 라즈베리 파이랑 연결하면 그냥 그 운영체제가 처음 떴을 때 나온 화면들을 볼수 있어요. 그냥 TV에 연결하시든 뭐 연결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은 만약에 내가 UI 앱을 짜겠다. 화면에 뭔가 그려주는 앱을 짜겠다. 그런 경우에는 요 케이블을 이제 활용해서 댁에 있는 모니터 혹은 TV랑 연결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피커라고 있는데요. 리스피커는 초록색 박스에 들어있고요. 이건 음성 제어 시나리오를 하실 분들이 사용하실 거예요. 요 초록색 박스요. 네. 요게 마이크가 4개가 달려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4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음성 제어 시나리오에 이제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센서류나 이런 건 넘어가고, 우리 카메라는 박스에 큰거 이제 받으셨을 테니까 놓치기 쉽지 않으실 거고, 그거는. 이 카메라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분석 같은 걸 하시려는 분들께서 사용하실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저항이나 뭐 빵판 이런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그럼 이제 각각 이제 중요한 그 부분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적혀 있는 이제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따라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돼요. 일단은 라즈베리 파이 4요 박스 열어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4 제품이 들어있는데 그 라즈베리 파이 4에 방열판이 이렇게 생긴 방열판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걸 꼽았으면 좋은데 근데 아직 꼽지 마세요. 이거 스티커로 돼가지고 이제 자기 AP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요게 이 방열판 사이즈에 맞는 그 뭔가 CPU처럼 생긴 혹은 메모리 뭐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처럼 생긴 검은색 거기다 붙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음성 제어 시나리오를 쓰실 분들은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 위에 붙이실 거거든요. 요걸 라즈베리 파이 위에 착탈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 그러면은 방열판이 꼽혀 있으면 이게 안 꼽혀요. 공간이. 그래서 만약에 방열판을 꼽는 게 안전한데 안 꼽아도 동작은 해요. 대신 좀 뜨거워질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음성 제어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없다. 나는 다른 솔루션이다. 그러면 그냥 방열판을 꼽아 쓰시면 되고요. 음성 제어를 하실 분들은 방열판을 꼽지 마세요. 그러니까 붙이지 마세요. 네. 음성 제어 시나리오. 요 리스피커라는 걸 쓰실 분들은 방열판을 쓰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보면 밑단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석현이 이거 뽑아도 돼요? 여기 보시면 요 뒷면에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 꼽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꼽으세요. 그냥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어렵지 않은데 이걸 뭐 설명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얘 컴퓨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의 하드를 막 뽑고 전원이 켜있는데 뽑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좀 예민한 애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원을 뽑은 상태에서 SD카드를 착탈해야지 얘가 전원이 꼽혀있는 상태에서 SD카드를 뽑고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장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니 꼭 전원은 다 끄고 케이블을 다 뽑은 상태에서 SD카드를 꼽거나 뭐 빼거나 해주세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IT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근데 혹시 실수하실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화면이 왜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무선 마우스가 있는데
무선 마우스를 이제 화면을 이제 난 UI 앱을 만들겠다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집에 있는 모니터나 이런 건 터치 스크린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터치가 안 되니까 그럼 뭘로 입력 장치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무선 마우스를 그래서 드린 거고, 무선 마우스를 USB, 여기 USB 타입의 무선 마우스거든요. 이 USB를 그 라즈베리 파이에 적당히 네 군데 구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꼽으시면 돼요. 그럼 동작합니다. 그래서 터치 대신에 마우스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HDMI 케이블,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드렸는데 HDMI 케이블로 대개 있는 모니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한 액정이나 뭐 이런 거 HDMI 케이블이랑 호환되는 제품에 꼽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HDMI 케이블은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C타입의 전원선 왼쪽에 두 개 구멍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전원선이랑 가까운 구멍을 이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작은 구멍 두 개가 다 마이크로 HDMI 케이블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그냥 HDMI 케이블은 되게 큰데 마이크로 HDMI 케이블 넣는 구멍은 좀 작아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듀얼로 HDMI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쓸 건데 이왕이면 전원이랑 가까이 있는 HDMI 케이블 구멍을 써주세요. 네. 어렵지 않죠? 전원이랑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USB 타입이기 때문에 USB 꼽아서 쓰시면 되고요. 네, 그것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버깅을 하려면 보통 시리얼 통신을 해서 호스트 PC랑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만약 모니터를 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가 부팅이 된 건지도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원만 꼽아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해서 얘의 이 라즈베리 파이의 부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뭔가 하드웨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로 이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반대편에는 호스트 PC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금색 테두리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USB 쪽은 컴퓨터 호스트 PC에 꼽으시면 되고요. 뭐 윈도우든 뭐 우분투든 뭐 뭐든 간에 이 USB를 호스트 PC에 꼽고, 다른 쪽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이 핀으로 된 건 요건 라즈베리 파이에 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꼽는 방법 같은 건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이 라즈베리 파이의 부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스트 PC와 연결을 쓴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그 모니터를 쓰시던 안 쓰시던 간에 요거는 아마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로 출력되는 정보와 부팅할 때 로그 같은 그런 정보가 서로 달리 출력이 돼요. 그래서 모니터로 출력되는 정보도 있지만 뭐 커널 로그 같은 거는 오로지 시리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셔야 되는데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이제 센서류가 있는데, 센서류는 이제 나중에 페리퍼럴 강의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어떤 식으로 어느 핀에 꼽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성 제어할 때 어떻게 붙이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 리 스피커라는 걸 바로 꼽아서 써도 돼요. 라즈베리 파이 핀이 40개가 있거든요. 라즈베리 파이에 핀이 40개가 있는데, 이걸 깐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40개의 핀이 있어요. 여기에 리스피커 음성 제어용 마이크, 여기에 꼽으실 거예요. 음성 제어용 마이크도 핀이 그 구멍이 40개가 있거든요. 이걸 다 꼽으면 돼요. 근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음성 제어 신호를 할 때 여기 있는 다른 핀들, 그러니까 음성 제어가 40개의 핀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는 몇 개의 핀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40개의 핀을 다 쓰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추가로 드렸냐면
멀티플렉서라는 걸 추가로 드렸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얘 역할이 뭐냐면 얘가 특별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여기 40개의 핀과 연결을 해서 여 이 위에다가 스피커를 다시 꼽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핀이 3개가 있거든요. 여기 120개의 핀이 있는데 40개, 40개, 40개가 다 똑같은 핀들이에요. 그러니까 출력값, 입력값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군데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꼽고 다른 두 군데에다가 자신이 만약에 센서를 쓴다. GPIO나 다른 그러니까 스피커가 점유하지 않는 다른 핀을 쓴다라고 하면 이 다른 구멍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음성 제어 시나리오를 하실 분들만 잘 들으세요. 음성 제어 하실 거면 이제 스피커를 써야 된다. 아까 마이크 리 스피커 이름이 리 스피커라 얘가 사실은 마이크거든요. 뜯어도 될까? 네, 그냥 뜯었고요. 이게 마이크예요. 이게 마이크가 네모나게 생겼네요. 여기 보면 상단에 좌끝에 우끝에 그 하단에 좌끝에 우끝에 조그마한 칩들이 있는데 이게 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크가 4개가 있어요. 4채널 마이크예요. 근데 보통 음성 인식할 때는 채널 수가 많으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발화하면 정확히 얘가 알아먹어야 되는데 채널이 하나면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여기 4개 있는 걸 써서 어느 정도 잘 알아먹는 하드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40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라즈베리파이에 꼽아도 돼요. 만약에 나는 센서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그냥 바로 꼽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시리얼 통신도 못해요. 아까 커널이나 이런 걸 로그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멀티플렉서를 쓰셔가지고 멀티플렉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튼 지금 뜯을 수가 없어서 아무튼 멀티플렉서를 중간에 두시고 라즈베리파이에 멀티플렉서 얹히시고 그 위에 이제 리스피커라는 저 장치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나 붙여놨는데 그럼 리스피커라는 장치가 40개의 핀 중에 뭘 쓰냐 이게 궁금하실까 붙여놨고요. 여기에 있는 핀은 리스피커가 자기가 점유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핀 외에 다른 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 홈페이지 주소를 달아놨고 리스피커 제품사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여기 이렇게 체크된 것들이 다 리스피커에 쓰는 거거든요.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 쓰지 않는 다른 핀들을 쓰시면 됩니다. GPIO 같은 거 다 열려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럼 나중에 음성 제어 시나리오 하시는 분들만 다시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에 오셔서 이 핀과 겹치지 않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겹쳤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겹쳤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성 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리스피커가 막 뭔가 제어를 할 텐데 중간에 GPIO를 내가 센서를 다른 걸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출력값, 입력값을 막 주고받고 하면은 리스피커가 이제 혼동스럽겠죠. 그래서 리스피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음성을 이렇게 막 발화를 해도 말을 해도 얘가 못 알아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핀이 겹쳐서 그런 거예요. 이미 리스피커가 점유하고 있는 걸 멀티플렉서에서 동일하게 이미 점유하고 있는 핀에다가 다른 걸 꼽아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까 겹치지만 않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건 어쨌든 음성 제어, 뭔가 마이크를 쓰실 분들만 나중에 이거 여기 오셔가지고 핀을 실제로 사용하실 때 겹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카드를 저희가 다 구워왔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타이젠 그 최신 버전을 구워왔는데 최신 버전이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 버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 중인 버전이 모든 소프트웨어 그렇지만 개발 완료 버전이 아니라서 버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그가 있는 거는 저희가 뭐 파악을 해서 고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모르는 것도 막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문제없이 돌아가고요. 저희가 만든 앱들 그런 거기에 올라가 있는 몇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앱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SD카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장, 그러니까 SD카드가 뻥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적으로 SD카드 자체가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매번 한 명씩.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SD카드를 착탈을 하면 고장날 확률이 좀 드물지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리적으로 고장난 것처럼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다시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다시 설치해도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심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여건상 SD카드가 고장날 수 있어요. 갑자기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으니까 괜히 거기에 삽질 하지 마시고요. 그 여기 직캠프에 오시면 방진석 책임님 아까 그 스페셜리스트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께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고, 만약에 자기가 우분투 PC가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분투 PC로 하면 저희가 툴이 있어서 그걸 쓰셔 직접 구우셔도 되는데 이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대셔서. 그래서 그냥 오시면 새로 SD카드 구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발생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뭐가 이상하다 하면은 들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커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해커톤에서 사용해야 할 개발 환경 구축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담당할 발표는 두 가지 세션인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개발하게 된 타이젠에 대해서 아주 타이젠 IoT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타이젠 IoT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 워크샵 자료도 그렇고 앞으로의 워크샵 자료들이 여기 보이는 타이젠 스쿨이라는 사이트에 거의 대부분이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노트북 열고 계시면요, 이 타이젠 스쿨 사이트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여실 때 익스플로어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익스플로어도 지원은 하지만 크롬에서 더 최적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익스플로어 이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 타이젠 강좌 관련된 내용이 타이젠 스쿨에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진행하는 이 강좌 자체도 유튜브에 나중에 추후에 직캠프에서 등록을 해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타이젠 스쿨에 있는 강좌나 유튜브에 있는 클립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개발 환경 세팅하실 때 직접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여러분 갖고 계신 PC 가지고 전부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같이 개발 환경 구축을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진행은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냥 시연으로 타이젠 개발 환경 이렇게 구축한다, 이걸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뭐 개발자분도 오시고 기획자분도 오셨을 텐데, 돌아가셔서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실 때 이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 타이젠 스쿨 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주소는 다 보셨죠? 타이젠 한 다음에 school.org입니다. 네. 타이젠 스쿨을 열면요, 저희 삼성전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타이젠 관련된 기본적인 강좌들을 이곳 사이트를 통해서 좀 친숙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앞에 마우스가 있네요. 맨 앞에 온라인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아까 앞서 윤진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저희의 이제 각 워크숍 차수별 강좌 리스트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진행할 거는 여기 1회차 강좌입니다. 조금만 확대를 할까요?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타이젠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젠 시삽 개발 환경 구축 가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이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요거로 한번 다 같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 인트로덕션이고요. 네. 여기입니다. 아마 타이젠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타이젠에 대해서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해커톤에서 타이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타이젠에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정보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의 정의는 뭐 저렇다고 합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호스트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플랫폼. 이름이 좀 복잡하죠?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오픈소스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타이젠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타이젠에 대한 소개는 더 OS for Everything인데요. 모든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운영체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에 대한 특징은 좀 설명드리면요.
다양한 타입의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프로파일이나 제가 차고 있는 삼성 웨어러블 같은 웨어러블 프로파일, 그리고 삼성 TV에도 다 타이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시되게 IoT 프로파일, 이렇게 다양한 프로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웹앱이라는 개발 언어도 지원하고 있고 네이티브 앱, 타이즌 닷넷 앱, 총 세 가지 개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웹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홈페이지 만드실 때 HTML5나 CSS, 자바스크립트로 홈페이지 만드시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타이즌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게 웹앱인 거고요. 두 번째는 C나 C++를 통해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웹앱 같은 경우에는 뭐 웹 언어 자체가 매우 쉽기 때문에 쉽게 앱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성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좋지만 또 개발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게 타이즌 닷넷 시사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도 좀 쉽고 성능도 좀 우수한 앱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타이젠 시사 앱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타이젠의 장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좀 잠깐만 얘기 드리면요. 타이젠이 2017년 기준으로 삼성 제품 1억 대에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타이젠은 플랫폼의 자체에 대해서 상품화가 1억 대 이상 진행됐다는 건 상당히 많은 검증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어떤 플랫폼보다 상당히 보안성이 높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IoT 쪽 보시면 다양한 오픈소스하고 다양한 소스코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함부로 상품하기가 힘든 게 아무래도 보안이나 이렇게 시장 이슈를 직접 맞아본 적이 없는 약간 리스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타이젠에 쓰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검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젠 IoT 관련돼서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오늘 라즈베리 파이 4를 나눠드렸잖아요. 아까 질문도 받았는데 라즈베리 파이 3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나 4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년 해커톤 때는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대신에 요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요 보드는 요 직캠프에서 직접 타이젠용으로 개발한 보드고요. 시그마 데이터라는 업체, 직캠프와 같이 만든 보드인데 뭐 이런 식의 상용화된 보드들도 있으니 나중에 혹시 실제 상품하실 때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이 내용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타이젠 운영체제에서는 크게, 타이젠 IoT 운영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헤디드, 헤드리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화면 UI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화면 UI를 보여주려면 그래픽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패키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없는 것보다 상당히 큰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면이 필요한 IoT 디바이스에서는 헤디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화면이 필요 없으면 굳이 그런 화면 뿌려주는 관련된 그래픽 관련된 걸 다 제외를 하면 좀 더 경량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이 필요 없다 싶을 때는 헤드리스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거는 전부 다 헤디드, 그러니까 모니터 연결하면 바로 스크린에 나오는 버전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를 개발했을 때 클라우드 쪽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저희가 클라우드는 총 두 가지, 누비스 클라우드하고 띵스파크라는 두 군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는 저희가 마지막 워크숍인 9일차 때 워크숍 때 누비스하고 띵스파크 쪽에서 직접 와서 아마 발표를 진행하실 테니까요. 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윤지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타이젠에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타이젠을 개발하시다가 이제 쌓아진 노하우나 개발 경험을 좀 주변 분들한테 열정적으로 공유하는 분들을 저희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타이젠 공식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요. 이렇게 크게 배너가 걸려 있고요. 이 배너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하고 함께 클릭하면 이분들의 간단한 프로필들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계속 언급이 된 방진성 책임이 직캠프에 계신 분이 좀 맨 뒤에 앉아 계시고요. 마스크를 쓰셔서 아마 좀 구별이 잘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여러분이 이번에 해커톤 참여하시잖아요. 이번에 해커톤 참여하시면서 소스코드 품질이 높으면 저희가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타이젠 스페셜리스트 선정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 직캠프에서도 오류 같은 경우에 상금을 아마 부여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선정이 되면 최대 두 분께 추가 상금을 지불하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 개발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 개발할 때 필요한 관련 사이트들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타이젠 공식 문서 사이트고요. docs.taizen.org 들어가면 타이젠 개발과 관련된 모든 API나 샘플 다큐멘테이션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아마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이트는 현재 지금 접속하고 계신 그 타이젠 스쿨 사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저 공식 개발자 사이트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뭐 따라하시기엔 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처음 입문하실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처음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자 이 타이젠 스쿨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는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따라하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발 환경 구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강좌를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다 보면 뭐 쉽게 타이젠 쪽도 입문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자마니폼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자마니폼즈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타이젠 C3 UI를 개발할 때 저희가 자마니폼즈라고 하는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이 자마니폼즈가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문서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UI를 구성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문서나 샘플 코드를 많이 찾아보시게 될 텐데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UI를 개발하실 때 아마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시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탑메이커, 여기 직캠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안에도 자마니폼즈 관련된 뭐 40강짜리 강의가 있다던가 시사 관련된 강의도 한 40강짜리 아마 시리즈물로 만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해커톤 때 참가해서 입상하신 분들의 콘텐츠나 소스코드나 강좌들도 다 이곳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 개발자 사이트인데 아마 삼성 제품하고 이번에 굳이 연동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뭐 필요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타이젠의 소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환경 세팅을 가보겠습니다. 이건 닫고 아까 타이젠 스쿨 들어오셔서 맨 앞에 있는 콘텐츠 클릭하면 요 화면이었죠. 여기에 1회차 보시면 타이젠 시사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94번 콘텐츠고요. 원래 오늘 다 같이 따라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저희가 문제점도 봐드리고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제가 그냥 빠르게 시연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강좌는 라즈베리 파이나 라즈베리 파이 3나 라즈베리 파이 4에서 타이젠 IoT를 좀 가장 쉽게 설치하는 방법을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크게 네 개의 세션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개발 툴인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을 가이드 해드릴 거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이젠 스튜디오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운영체제를 SD카드에 구워서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굽는 작업을 저희가 IoT 셋업 매니저를 통해서 타이젠 이미지를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는 이미지를 구워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2번은 그냥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알려만 드리고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이 좀 직접 해보시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2번 실제 이제 SD카드에 타이젠 이미지를 굽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부팅을 하면 화면이 뜨고 모니터에 연결하면 뭐 기본적인 앱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기에 앱을 설치하려면 라즈베리 파이하고 저희 개발용 PC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부팅한 다음에 와이파이를 설정을 하고 그 와이파이 설정으로 나오는 IP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용 PC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는 작업을 세 번째 세션에서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용 PC하고 라즈베리 파이가 연결이 됐으니까 실제 이제 간단한 기본 템플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진행하는 거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개발 환경은 일단 이 강좌는 윈도우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맥이나 우분투에서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같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약상으로는 저희가 PC와 라즈베리 파이가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와이파이 AP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무선 인터넷 공유기 하면 보통 있으실 텐데요. 같은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물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이 환경이 안 된다면 유선으로 연결할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미 다 나눠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 보드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밑에 이 세 가지 부품은 이제 실제 이미지를 구워야 될 때, 이럴 때 이 밑에 세 가지 부품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처음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진행 방식은 이 타이젠 스쿨에 있는 한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한 페이지를 제가 실제 뭐 브라우저에서 저 다운받거나 뭔가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이 타이젠 스쿨 페이지를 설명드리고 실제 실습을 하고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을 다운로드 받을 텐데요. 이 MS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스톨을 받을 수 있고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총 세 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커뮤니티 버전, 두 번째가 프로페셔널 버전, 세 번째가 엔터프라이즈 버전인데요. 프로페셔널과 엔터프라이즈는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이 이미 유료 버전을 쓰고 계시면 저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셔도 전혀 뭐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니까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다음에 뭐 필요한 툴셋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자마린이라고 하는 MS가 제공하는 개발 방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단넷 데스크탑이란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단넷 코어 플랫폼 간 개발,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고요. 네, 사이트에 접속했죠. 여기 다운로드 가보시면 커뮤니티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있는데 저희는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를 받겠습니다. 좀 기다리면 뭐 요건 무시하시고 보시면 다운로드가 이미 다 됐죠. 인스톨로만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금방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됐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창이 다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데서 쭉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좀 기다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필요한 툴셋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단넷 데스크탑 개발,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맨 밑에 가시면 단넷 코어 플랫폼 공간 개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개 선택하고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2기가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해야 돼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이번 해커톤과 상관은 없지만 좀 여담을 몇 가지 드리면요. 이 MS가 자마린이라는 앱 개발 방식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마린이라는 용어를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전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바린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사용해야 되고 iO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iOS가 제공하는 오브젝트 C 형태로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것처럼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타이젠도 타이젠만의 아까 웹앱이 있었고 C가 있었고 이거를 통합해서 제공하자는 게 MS의 자바린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앱을 만들어 놓으면 MS의 자바린을 통해서 그걸 iOS에서도 실행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하고 타이젠에서도 진행되게끔. 그래서 원소스 가지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돌리기 위한 것이 자마린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노직을 하나만 만들어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윈도우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걸로 한 게 자마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 UI를 만드는 게 또 다 다르잖아요. iOS의 버튼 나오는 명령어가 다르고 안드로이드의 버튼 나오는 명령어가 다르고 타이젠의 버튼 나오는 명령어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UI도 통합을 하자 해서 만든 게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자마린 폼즈입니다. 그래서 자마린이라는 앱 개발 모델을 가지고 자마린 폼즈를 UI를 사용하면 아주 공통적인 요소들은 이제 뭐 굳이 각 플랫폼별로 따로 분개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자마린 기술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재미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마린 에센서리라고 하면 자꾸 용어가 좀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자마린 에센서리 또 뭐냐면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API가 다르고 또 iOS가 제공하는 API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켜는 게 iOS API가 다르고 타이젠도 API가 있고 안드로이드 API가 다 다른데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API로 제공하자. 그게 이제 자마린 에센서리라는 거를 또 MS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마린이라는 앱 개발 모델, 자마린 폼즈라는 UI, 자마린 에센서리라는 공통된 커먼한 API를 가지고 되게 아주 손쉽게 앱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자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36%가 깔렸네요. 네. 네. 이전 버전이 혹시 2017 정도는 되시나요? 아, 2015는 정확히 테스트는 못했는데 2017 이후 버전을 사용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젠이 자마린 모델을 채택한 2015년에 채택하지를 않았어가지고요. 아마 저희가 그 2015 버전에서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아마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최신 버전을 좀 사용하면 그래도 좀 더 깔끔한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서 네, 2019 커뮤니티 버전 같은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2017은 확실하게 작동하고요. 네. 이 설치가 이제 50% 됐는데요. 50% 됐 동안 그냥 시간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코스를 잠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 1회차에서 오늘 이제 타이젠에 대해서 아까 간략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시작 개발 환경 구축을 해놓을 거고요. 내일 이제 이 지캠프 쪽의 전문 외부 강사인 불수님이 이 자마리 폼즈 UI 관련돼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집에서 10강 정도를 만들었다고 하시고요. 그 이미 이 지캠프 사이트에 40강 정도의 자마리 폼즈 UI 가이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화면 UI 구성하실 때 뭐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이런 화면을 구성할 때 이런 레이아웃에 이런 뷰를 꼭 사용되겠다. 그 부분만 좀 발췌해서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회차 다음 주 토요일 날 이건 이제 다시 제가 와서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타이젠 시사 앱을 진짜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래서 좀 재밌는 앱을 몇 간 두 가지 정도 아주 쉬운 앱 그 약간의 좀 고민해야 되는 앱 두 가지 앱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만 열어볼까요? 프리뷰 형태로. 그냥 여러분도 만드신 앱 중에 대부분의 웹 서버에 어떤 API를 호출해서 자신의 화면에 뿌려주는 앱을 많이 만드실 것 같아서요. 그 기능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앱이고요. 요거는 웹 API 중에 자신의 IP를 출력해주는 웹 AP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웹 API로 서버에 있는 웹 API를 호출해서 간단하게 자신의 IP를 출력하는 네. 요런 아주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요게 좀 이제 어드밴스드한 것으로 해서 요새 코로나 관련돼서 API를 제공해주는 업체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API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해서 그 API에서 나라 정보, 그다음 현재 확진자 및 사망자 데이터, 그리고 신규 확진자 및 신규 사망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땡겨와서 화면에 어떻게 뿌려주는지. 네. 그리고 보통 시사 앱 개발할 때 MVVM이라는 디자인 패턴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MVC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각 모델별로 해서 좀 프로그램 유지부수하기 쉽도록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시사에서는 MVVM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MVVM 모델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는 아직 시사에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 이 첫 번째 입문 프로젝트 형태 스타일로 개발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따로 디자인 패턴 적용 안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고 몇 줄 안 되는. 그리고 나는 이번 기회에 좀 소스 코드를 좀 퀄리티 있고 유지 보수하기 쉽게 좀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 MVVM 디자인 패턴을 사용한 이 웨드 코로나 프로젝트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강좌가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집에서 좀 미리 네, 한번 해보셔도 뭐 스텝 바이 스텝 다 따라 할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해보셔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90%가 됐네. 100%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요. 원래 여기까지 해서 재부팅 과정이 필요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재부팅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지캠프에서 측에서 여기 녹화해서 지금 외부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잠깐 재부팅을 하게 되면 아마 몇 가지 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세팅 시간에 좀 잠깐 5분 정도만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환경에 아마 여러분 두 가지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C#도 사용하시고 C도 사용하시고요.
그러니까 UI를 만들기 위해서는 C#을 주로 사용하실 거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실 거고 서비스 앱을 만들 때는 C#보다 C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타이즌 스튜디오 통해서 C앱을 만드실 거라서 저희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워크숍 자료를 보면 앞에 한 4주 정도가 C# 강의고요. 또 다시 4주 정도가 C 강의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유튜브용으로 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재부팅을 한번 하니까 치킨포분들이 좀 난리가 나셨네요. 그래서 다행히 좀 빨리 세팅해 주셔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가 됐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타이즌 관련된 내용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진행한 다음에요. 이런 창이 뜨는데 혼자 저희가 뭐 개발을 진행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확장이라는 데 눌러보시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고 있는 마켓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접속하셔서 타이젠을 검색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포 타이젠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요쪽 보시면 다운로드 할 때 현재 뭐 켜져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끄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요것만 꺼주면 타이젠 관련된 패키지가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진행하면 MS에 로그인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뭐 계정 있으시면 로그인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로그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테마를 뭐 그냥 하얀색 배경에 두고 뭐 검은 캐스 되고 전 보통 검은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냥 녹화를 위해서 일단 그냥 기본적인 걸로 가겠습니다. 처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진행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 어떤 기존에 만든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코드를 개발했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건데 저희는 일단 지금 뭐 프로그램 만들려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진행이 됩니다. 보면 아, 요거 위에가 잠깐 가리고 있네요. 여기 확장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익스텐션. 확장 눌러서 확장 관리를 클릭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마켓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타이젠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TIZEN. 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포 타이젠이 있고 이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려면 끄라고 하니까요. 다 끄겠습니다. 끄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스톨러가 진행이 되고요. 네, 요건 진행 누르시면 됩니다. 바꾸는 거니까요. 새로운 거에 추가를 하는 거니까요. 네, 설치가 끝났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보시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타이젠이라는 메뉴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가 깔린 건 아니고 단순히 메뉴만 추가가 된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젠 패키지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한 다음에요. 아까처럼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 툴스 안에 이 타이젠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마켓에서 저희 타이젠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타이젠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됐고요. 이 타이젠에서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젠 베이스라인 SDK를 설치하는 그 창이 뜨고요. 앞에 거는 이제 새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이미 타이젠 SDK 설치되어 있으면 그걸 사용할지 물어보는데 저희는 처음 신규이기 때문에 인스톨 뉴 타이젠 SDK 설치할 거고요. 그러면 설치를 어디다 할지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저는 보통 이 C 바로 밑에 타이젠 SDK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타이젠 SDK가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빙빙 퍼센트가 올라가겠죠. 그럼 다 깔린 다음에 이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프로파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타이젠이 모바일도 지원하고 웨어러블도 지원하고 IoT도 지원하고 TV도 지원하고 여러 개의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제가 만약 TV 개발자인데 TV 빼고 나머지 IoT 패키지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패키지를 골라서 선택해서 깔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이젠에서 IoT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IoT 중에서도 헤드리스가 아니고 디스플레이에 있는 헤디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IoT 헤디드 5.5 패키지 딱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직접 구우실 분은
IoT 셋업 매니저도 같이 깔아주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미지 직접 하실 분만 선택하시고 기본적으로 IoT 헤디드 5.5 요것을 필수적으로 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행을 하고요. 이번에도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눌러주시고요. 네, 창이 떴는데 도구를 눌러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타이젠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에서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를 클릭하시면 타이젠 SDK가 안 깔려있기 때문에 타이젠 SDK를 새로 깔라고 이렇게 메뉴가 뜨고요. 이제 앞에 거 인스톨 신규 설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한번 동의해 주시고 어디에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데 아까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C 바로 밑에 타이젠 SDK라는 폴더입니다. 디렉토리가 없다고 뜨네요. 만들어서 봐야겠네요. 그러면 내 PC에 C에 여기에 타이젠 SDK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밑에 거는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 SDK 폴더를 만들었고 넥스트를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네트워크가 느려서 좀 다운받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설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화면이 떴고요. 계속 창이 저쪽에 있어서 하나씩 긁어오고 있습니다. 돼서 꺼져버렸네요. 타이젠 베이스라인 SDK 다 설치가 된 것 같고요.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고 뜨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타이젠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모바일 프로파일 있고 웨어러블 프로파일 있고 A스테이션에 들어가면 이제 IoT 프로파일 있고요. 저희가 모바일 개발이 필요하면 이쪽에서 모바일하고 웨어러블 골라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IoT 밑에 보면 헤드리스도 있죠. 헤드리스가 이러고 UI가 있는 헤디드이기 때문에 이 헤디드의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헤디드에 해당하는 애들만 딱 설치가 되겠고요. 또 이제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가요. 참고로 저같이 갤럭시 워치용 앱을 개발하고 싶으시면 여기 5.5 웨어러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런 갤럭시 워치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다 됐으니까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미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좀 있으면 100%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 앱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앱 개발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을 설치할 때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젠에서도 타이젠 서티피케이트라고 불리는 인증서가 있는데요. 이 인증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똑같이 켜주시고요. 이 툴스 밑에 이제 타이젠의 메뉴가 생겼잖아요. 여기 보시면 타이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매뉴얼을 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하면 처음에 이런 창이 뜨기도 한데 요거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갖고 있는 인증서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창이고 현재 여기 저희가 처음 설치했으니까 아무런 인증서가 없겠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인증서를 추가해 주시고요. 플러스 눌러 주시면 인증서 이름 뭐로 할지 그리고 저희가
그 인증서에 어서를 새로 만들지 기존에 있는 어서를 넣을지 저희는 다 처음이니까 다 신규를 만들어야 되겠죠. 신규 어서를 만들어주고요. 그 어서 정보를 적어줘야 되는데 키 이름, 어서 네임, 그 다음에 비밀번호. 뭐 저 같은 경우 보통 타이젠 이름 넣고 아주 간단하게 비밀번호 넣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그냥 개인적으로 아주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 인증서별로 접속할 수 있는 API 레벨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센서 API를 직접 접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이스 컨트롤 같은 것도 직접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퍼블릭 API 레벨은 안 되고요. 이 플랫폼 레벨의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를 생성하실 때 반드시 프리비지 레벨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플랫폼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 아마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아마 이 인증서를 만드시면 나중에 앱 설치하고 나서 그 앱이 정상적으로 API를 호출할 수가 없어서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랫폼 레벨의 인증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렇게 인증서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아까 패키지 매니저가 당연히 다 잘 끝나 있겠죠? 네, 끝나 있습니다. 이 인증서 만드는 작업도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꺼놨네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고 도구에 타이젠의 서티피켓 매니저가 있습니다. 창이 두 개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정신이 없네요. 네. 서티피케이트 매니저가 생성이 됐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이름은 그냥 제가 타이젠이라고 할 거고요. 저희 어서는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없으니까요. 넥스트. 키 이름도 그냥 타이젠, 네임 타이젠, 뭐 비밀번호 각자 원하시는 대로 인증서 만들었고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이 프리비지빌리지 레벨입니다.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디폴트 값은 퍼블릭이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플랫폼으로 바꿔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의 API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니시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 인증서가 생성이 됐죠?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았고요. 그러면서 타이젠 스튜디오도 같이 설치를 했고 필요한 IoT 타이젠 이미지 설치했고 그 아울러 타이젠 인증서까지 저희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 세션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라즈베리파이 안에 운영체제가 구동된 SD카드 안에 타이젠 이미지를 굽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SD카드 안에 이미지를 구워서 나눠드렸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타이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즈베리파이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링크도 이렇게 있고요. 필요한 리소스를 다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IoT 셋업 매니저를 통해서 그 다운받은 뭐 부트 이미지, 플랫폼 이미지, 아까 와이파이 플러그인 같은 걸 넣어주시면 네, 구워지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 이 사용할 타이젠 6.0 이미지의 경우에 이대로 하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저 이미지 쪽은 저희가 직접 구워서 제공해드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처음에 하시면 상당히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직캠프 쪽에 얘기해서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은 그냥 빨리 후다닥 넘어갔네요. 이미지 굽는 부분은 이미 나눠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고 이제 세 번째 세션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부팅을 하면 화면이 딱 뜹니다.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파이하고 저희 PC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에 와이파이 API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라즈베리파이 갖고 있는 IP 주소를 획득한 다음에 그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PC에서 라즈베리파이 쪽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엄청 쉬운 방법이 있고 엄청 어려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헤디드 이미지 쓴다는 건 화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화면이 있으면 화면 안에 있는 세팅 앱을 써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뭐 저희 핸드폰에서 와이파이 접속하기가 매우 쉽잖아요. 클릭해서 AP 선택해서 비밀번호만 하면 끝인 것처럼 이 라즈베리파이의 인터넷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헤디드 이미지에서는 세팅 앱을 쓰면 아주 손쉽게 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헤드리스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는 세팅 앱이나 이런 앱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콘솔로 아까 시리얼 통신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 콘솔로 와이파이 설정을 하고 와이파이 이 나즈베리파이에 할당된 와이파이의 IP 주소를 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과정은 좀 처음 하시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이번에 헤디드 이미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위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부팅하면 이런 기본적인 앱들이 쭉 보입니다. 여기에 세팅 앱이 있고요. 세팅에 클릭하시면 뭐 일반 핸드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 맨 위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킴프 같은 경우에는 지킴프 와이파이가 있겠죠. 그중에 지킴프 와이파이의 API와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접속된 와이파이 옆에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할당된 IP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IP 확인하는 작업까지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나즈베리파이를 한번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조그만 화면 스크린을 준비해놨고요. 책상에 눕혀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금 전에 나즈베리파이의 전원을 넣었고요. 좀 있으면 부팅이 될 것 같습니다. 부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집에서 일반 모니터 그냥 연결하시면 똑같이 화면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타이즌 로고가 뜨고 있고요. 화면이 좀 뿌여서 그런데요. 지금 마우스로 나눠드린 게 이게 터치 스크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설정이라는 앱을 진행시키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항목들이 있고 여기서 와이파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와이파이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여기 지캠프에 원래 G075라는 API 이미 연결을 해놨고요. 이 075의 IP 주소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72-1-16-70-77 이건 저도 적어놔야겠네요. 이따가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 주소를 기억을 해야 요 다음에 이제 PC에서 이 IP 주소 기반으로 이 나즈베리파이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디드 이미지에서는 손쉽게 IP 주소 IP 할당받고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참고삼아 아주 짧게 이것도 설명드리면요. 헤드리스 같이 화면이 없는 거나 아니면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IP를 얻느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럴 때는 시리얼 포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께 부품을 나눠드렸고요. 이 시리얼 포트의 드라이버를 설치한 다음에 요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나즈베리파이 보드하고 보드에 요 핀 꼽는 데다가 요렇게 케이블을 연결해 세 개의 케이블을 연결해 준 다음에 요 USB를 컴퓨터에 꽂아서 시리얼 통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편한 방법은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아까 앞서 설명드린 유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세한 로고를 보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이 시리얼 통신 연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와이파이 연결하는 상황에서는 뭐 아까 같이 세팅 앱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IP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PC와 나즈베리파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게 아까 타이젠에 설치하면서 같이 깔렸는데요. 이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나즈베리파이와 저희 개발용 PC 연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디바이스 매니저를 진행해 주고요. 이렇게 뜨죠. 여기 우측 위에 보면 리모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리모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저희가 아까 얻어낸 IP 주소 있잖아요. IP 주소만 요 이름은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름 아무거나 넣어주시고요. IP 주소만 넣어주시면 이 PC와 나즈베리파이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IP 주소 넣어주시고 Add 버튼 누르신 다음에 커넥션 하겠다고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디바이스가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타이젠 스튜디오 상단에도 뭐 이것 안드로이드도 똑같죠.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 목록에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바이스 매니저를 먼저 실행할 거고요. 컴퓨터가 조금씩 많이 느리네요. 디바이스 매니저가 실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 상태였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뭔가 그림이 조금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뭔가 컴퓨터하고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그림 같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갖다 대면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로 뜨고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난 지금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죠. 플러스는 눌러서 추가 가능합니다. 이름은 뭐 임의로 그냥 저희 나즈베파인과 알파이라 쓰겠고요. 아까 IP 주소가 뭐였죠? 172에 뭐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IP 주소가 아직 저 화면에 뜨고 있네요. 네, IP에 쳤고요. Add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직 커넥션 된 거 아니고 커넥션을 눌러줘야 됩니다. 혹시 다른 분이 이미 여기 붙이셨나요? 다른 분이 여기 연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아까 IP가 아까 보여서 잠시만요. 172.67.77 아마 다른 분이 이미 붙으셔서 지금 이런 에러가 뜨는 것 같고요. 한번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붙이신 분 있으시면 잠깐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게 디바이스하고 1대1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이 혹시 그 PC로 연결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접속하신 분 있으시면 좀 끊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근데 다시 재부팅을 하고 있고요. 네, 기기가 켜졌습니다. 다른 분이 붙기 전에 제가 얼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네요. 라이브로 하다 보면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네요. 지금 왜 연결이 안 됐는지 지금 원인을 방금 전에 찾았는데요. 아까 앞서 처음 얘기 드렸을 때 이 YPC하고 저 나즈베파이 기기가 같은 AP에 물려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이 PC가 재부팅되면서 직캠프의 AP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좀 다른 API를 잡아서 서로 그러니까 나즈베파이가 물려있는 API와 이 PC가 달렸던 AP가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어서 지금 연결이 안 됐던 거고요. 방금 전에 바꾼 거는 같은 API를 사용하도록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시면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를 볼 수 있고요. 커먼 6.0 지금 i5 보드가 지금 i5가 연결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결하시면 이름에 i5라고 뜰 텐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집의 포도 현재 3라고 뜨는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뜨든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많은 걸 진행을 했죠. 맨 처음에 개발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타이젠 스튜디오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SD카드에 타이젠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부분을 진행했고 세 번째는 나즈베파이에 IP를 부여한 다음에 그 IP 기반으로 PC와 나즈베파이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앱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그냥 기본 템플릿을 한번 설치해보는 정도로 좀 간단히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어떤 분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번 해커톤에서 사용해야 할 앱 개발 방식은 총 두 가지입니다. 타이젠 C샵과 타이젠 C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C샵 같은 경우에는 뭐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손쉽게 앱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UI 같은 부분은 자만이 폼즈를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UI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해커톤 때 분명 UI 있는 부분에 UI 개발이 필요하실 텐데 그럴 때는 C샵 개발 방식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기본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어서 실행하는지는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C샵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죠. 메모리 사용량도 적고요. 그래서 어떤 화면 UI 있는 앱보다는
백단에서 뭔가 센서를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한다던가 계속 뭔가 돌고 있어야 되는 서비스 앱들 이런 앱들을 개발할 때는 타이젠 C로 개발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뭐 당연히 전력 소모도 상당히 적을 테고요. 그리고 타이젠 C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젠 스튜디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젠 C 쪽은 저 5회차 강의부터 좀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실습은 요 1번 타이젠 C샵 앱 개발 프로젝트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만드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키신 다음에요. 파일에 New 신규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앱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본 템플릿부터 시작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파워포인트 PPT 만들 때도 뭐 흰 화면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기본 템플릿이 있으면 훨씬 편하고요. 타이젠 개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타이젠 자물 앱, 자마리 품질을 이용하는 타이젠 자물 앱, 타이젠 5.5 이 템플릿을 이용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뭐 저희는 여기서는 그냥 예제이기 때문에 클로스 템플릿 1이라고 그냥 기본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을 골라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모바일을 고를 수도 있고 TV를 고를 수도 있고 웨어러블 고를 수 있는데 저희는 IoT, 커먼한 거 커먼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커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이 되면 이렇게 솔루션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 비주얼 스튜디오 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가 켜 있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가지고 엄청 많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꼭 타이젠용이 아니라 다양한 개발 방식을 진행하잖아요. MS 같은 경우에 단넷 코어, 단넷 스탠다드, 자마린 여러 가지 앱 개발 방식이 있고 또 ASP 단넷 뭐 아주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검색하시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플랫폼에서 뭐 타이젠 이렇게 골라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까 사용하기로 한 게 타이젠 자물 앱이었잖아요. 타이젠 자물 앱을 검색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템플릿이 뜹니다. 근데 저희는 웨어러블 할 것도 아니고 NUI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타이젠 자물 앱. 그 자물 앱 중에서도 타이젠 5.0, 4.0, 5.5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 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가장 최근 버전인 타이젠 5.5에 타이젠 자물 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가짜 이제 처음이니까 헬로 월드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프로파일로 만들 것인지 물어보는데 저희는 모바일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웨어러블이 아니고 기본 커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이 구조 쪽은. 이쪽 솔루션 탐색기 안에 있는 이 프로젝트 구조를 좀 보시면요. 저희가 헬로 월드라는 솔루션이 생성이 됐고요. 혹시 이거 안 보이시면 아까 타이젠 스쿨 안에 있는 그 스크린샷을 보셔도 됩니다. 여기. 요거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저게 워낙 조그마하니까요. 이때는 제가 클로스 템플릿이 1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 솔루션 밑에 클로스 템플릿 1이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 또 밑에 보면 클로스 템플릿 1 타이젠이라는 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위에 얘는 어떤 운영체제나 플랫폼 이름이 안 적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커먼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점 타이젠이 들어간 거는 타이젠에 좀 특화된 기능이 타이젠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 때 이게 타이젠 전용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렇지 만약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마린이 안드로이드, iOS 다 지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생성할 때부터 템플릿을 커먼한 형태로 제작을 하면 요 밑에 크로스 템플릿 1 iOS, 크로스 템플릿 1 안드로이드, 크로스 템플릿 1 UWP, 윈도우까지 네, 그렇게 프로젝트가 연달아 쭉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개발할 앱이 보통
플랫폼별로 다 공통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이 크로스 템플릿 원만 뒤에 플랫폼에 안 적힌 곳에다 구현을 해놓으면 다 어떤 플랫폼이든 동시에 호환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구조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에 대해서는 구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처음 시작되면 타이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헬로 월드.타이젠.cs가 진행되고요. 이 헬로 월드.타이젠.cs 안에 파일에서 new 앱이라는 걸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노드 안에 돼 있죠. new 앱. 이 앱은 바로 여기 있는 app.자물.cs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 파일에 들어가면 얘가 이름이 앱이잖아요. 클래스가요. 네. 아까 보면 이 타이젠 프로젝트 안에 있던 타이젠 헬로 타이젠 프로젝트에 있던 이 헬로 월드.타이젠.cs 파일에서 이 커먼한 프로젝트 안에 있는 앱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진행됐고요. 이 앱은 또 처음에 뭐 하냐 하면 new 해서 메인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라는 게 이거죠. 메인 페이지는 자물. 그래서 첫 화면 UI는 이 메인 페이지는 자물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조를 좀 잠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타이젠 폴더 안에 있는 요 소스 코드가 커먼한 프로젝트에 있는 앱을 부르고 이 앱이 요 메인 페이지를 호출한다. 여러분이 이 메인 페이지를 딴 데로 바꾸고 싶으면 이 앱 안에 있는 파일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 있던 자물이 UI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 페이지라는 빈 페이지로 지금 기본적인 UI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 UI는 이 컨텐츠 페이지 점 컨텐츠 안에다가 UI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버튼이나 뭐 스트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스위치 버튼이나 여러 가지 다 이미지나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뷰들을 화면에 뿌려줄 때 어떤 방식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레이아웃을 정해주는데요. 이 레이아웃은 내일 자마리폼즈 강의 때 아마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이 스택 레이아웃은 뭐 뷰나 버튼이나 이런 거 아니 뭐 버튼이나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거를 위에서 위나 왼쪽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보여주는 게 스택 레이아웃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 안에 네이블이 달랑 하나일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쌓고 말고가 없겠죠. 이런 게 혼자 하나만 출력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네이블의 기본 텍스트는 웰컴 투 자마니 폼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윤지님이 오늘 첫 번째 미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이거였죠. 요거 텍스트를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오늘 개발 환경 쭉 구축하시고 기본 템플릿 기반으로 프로젝트 생성하신 다음에 메인 페이지 자물 파일을 여신 다음에 웰컴 투 저는 그냥 타이젠으로 하겠습니다. 웰컴 투 타이젠. 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요거 실행하면 이제 바뀌겠죠? 잠시만요. 저 잠깐만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껐다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꼬인 것 같아서요. 이게 방어저 제가 왜 껐었겠냐면 원래 디바이스가 연결돼 있으면 여기에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 정보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방음 전에 요 디바이스 연결된 정보에 에뮬레이터 정보만 있고 요 현재 실제로 연결되어든 제 나즈베리 파이가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 재부팅을 했고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버그가 아닐까라고 좀 의심이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현재 나즈베리 파이가 아까 보시면 디바이스 매니저상으로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현재 내 디바이스가 여기 안 보인다 싶으면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껐다 켜시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앱을 설치 및 실행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작을 했고 저희 나즈베리 파일을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좀 메인에 가 있을까요?
크게 나오지가 않네요. 아쉽게도. 네, 설치가 됐고. 네, 당연히 이렇게 된 거. 아까 웰컴 투 원래 자만의 품절인데 제가 타이젠을 바꿨죠.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드린 미션 요겁니다. 웰컴 투 하고 여러분 팀명이나 여러분의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스크린샷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시간이 있어. 아, 네. 아, 깃허브에. 아까 윤지님이 각자 이제 깃허브에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깃허브에 올려서 슬랙 채널에 깃허브 주소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슬랙에 이미 공유해 주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현재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타이젠 스튜디오는 타이젠 5.5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타이젠 6.0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가장 최신의 타이젠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 F5는 디버깅 없이 바로 설치 및 실행하는 거고요. 앱 개발하시다 보면 디버깅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원래 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뭐 타이젠 플러그인 에러 가지고 에러가 뜨는데요. 이거는 타이젠 6.0을 아직 저희 타이젠 스튜디오가 지원을 안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패치를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패치하는 법도 아까 그 타이젠 스쿨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내가 굳이 디버깅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굳이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마 개발하시다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가면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게 잘 되어 있잖아요.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가면서 디버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 보면 어펜딕스라는 게 있고 그 맨 밑에 디버깅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면 맨 뒤에 하나씩 눌러서 17페이지까지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 누르시고 디버깅 패치 여기 가시면 제가 아마존 서버에다가 zip 파일 하나 올려놨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타이젠이 설치된 폴더 밑에 플랫폼 안에다가만 요 파일을 넣어주면 끝납니다. 요 압축을 풀어서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요. 클릭해서 받을까요? 9메가짜리 거고요. 금방 받아졌네요. 그래서 요거를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 풀면 또 안에 타이젠 6.0 폴더가 있고요. 요거를 복사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C 밑에 타이젠 SDK 안에 깔았죠. 요 안에 보면 플랫폼즈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아까 타이젠 스쿨에도 요 안에 설치가 되어 있죠. 들어가 보시면 4.0, 5.0, 5.5 있고 6.0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디버깅이 안 되는 건데요.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6.0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이제 디버깅이 될 겁니다. 아, 뭐 특별히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지 않아서 아마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컨트롤5를 진행한 게 아니라 지금 디버깅 모드로 진행이 됐네요. 지금 현재 디버깅 모드 진행된 상태. 보시면 호출 스택이나 디버깅 창들이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실행도, 네, 실행도 여기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혹시 디버깅 모드가 필요하다 싶으면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저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타이젠 스튜디오가 설치된 플랫폼스 폴더 안에다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간단히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타이젠 스튜디오 강좌고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오늘 전반적인 질문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